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책 서두에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책 서두에 자신을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소개합니다. 150여 년 후에 느헤미야는 책 서두에 자신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제사장 나라를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천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섯 문장으로 이루어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가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도에 이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과 담판을 시도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도 왕후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 진멸 조서 철회를 요청하고 새 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파견 조서를 요청해 조서를 받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인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허락받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아뢰입니다. 셋째, 느헤미야가 전공법으로 왕에게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필요한 왕의 조서를 요청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흔쾌히 왕의 조서를 써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여한 권한은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권한, 유프라데스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 및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받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을 요청한 것이고,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특히 왕의 군대와 마병 사용 권한은 말 그대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답사 3일 후 귀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유를 밝힙니다.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때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호위를 받으며 귀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로를 비롯한 인근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켰으며, 2차 귀환이 4개월이 걸렸다면 3차 귀환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최소 인원만 대동하고 예루살렘 시찰을 나갑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으며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들이 황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시찰을 마치고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후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모인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하며 공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위해 자신과 함께 땀과 눈물로 동역한 동지들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 골짜기문, 성문 빗장과 자물쇠 등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최종 책임을 맡았으므로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간단히 쓸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일을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76일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대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카리아의 아들 우스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
왕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